적절하게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장관님은 행사장에 가셔서 저녁 회식까지 하시고 재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아니라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 대해서 무슨 꼬투리라도 잡고 생장안전부 장관님, 네. 이 집중호우 상황에서 적절하게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장관님, 생각합니다. 115년 만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은 호우가 내릴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과하셨는데 주무장관 사과 못하십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서 네, 사과할 생각도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이 다 끝난 연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지금 재난 수습 중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면 지금 무려 열흘씩 잠한 속은 못 자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낙심감이 크겠습니까? 우리 이상민 장관님께 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섬의 날 행사에 가셔서 종료가 5시에 됐는데 그 이후 즉각 그 상황실에 가시지 않고 거기서 만찬을 한 이유가 뭔지, 만찬 종료 후에 즉각 복귀하지 않으시고 밤 10시 이후에나 상황실에 복귀한 이유가 뭔지, 장관님은 행사장에 가셔서 저녁 회식까지 하시고 상황실은 또 10시까지 가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아니라다는 겁니다.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활동에 대해서 무슨 꼬투리라도 잡고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우리 야당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좀 어쨌든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치 지휘 체계가 부재였다, 목통이었다는 이런 식의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잘못 호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별 재난구역 선포라든지